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예. 오늘 29일,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여기 뭐, 흑점빌정관이 감성동, 예, 좋네요. 지금 여기 광어. 요즘 농어가 갑자기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산 농어가. 그래서 농어 좋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긴 항상 얘기해드리지만은, 여기 지금 요, 정해진 가격에서 광고 이벤트 20%씩 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 요거 모듬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품목은 사장님하고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갑각류들에 있는데, 요 갑각류는 요거 일단 해쪽은 8609-1407로 다 상담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각류는 9471-9299로다가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모둠의 종류는 저기 소중대 있는데, 저거는 완전 여기는 A급만 취급하는 겁니다. A급. 그래서 저기 내용물이 400g, 600g, 800g 그래야 되고요. 여기 아까 스포트로 내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예,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킹크랩은 얼마짜리 있어요? 레드 킹크랩. 똑같아요. 8만 3천원 있고요. 8만 3천원 이런 거는 수율 100%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오늘 대개는 어제 다 나갔어요. 좋은 게. 그래서 6만원 팔면은 그게 비싼 것 같아도, 오늘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뭐 절제해 본 거는 2만원 초반 이래 나가고 그랬는데, 만원 후반대도 나갔는데, 그런 거는 여기 파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대게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근데 오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좋은 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절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갖다 놓으면 오래 못 살고, 뭐 선주문하는 분 가성비 이런 분한테만 해드릴 수 있다 이러니까 좀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고요. 일단 없습니다. 지금 킹크랩이 8만원, 8만 3천원 레드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 지금 8만 3천원짜리에서 나온 거, 완전 이거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만 9천원 이렇게 아까 오퍼해 드렸는데, 4만 9천원인데, 마리에 그런 줄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키로에 그렇습니다. 이런데 얘기하는 건 다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거, 파도나 갑각류 이런 거는. 요건 한 몇 키로 정도 나가요? 3키로 정도 나가요? 3kg 좀 넘는 것 같은데, 3kg 좀 넘습니다. 3kg 200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약 5만원 하면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거 갖다 드시면 후회 안 하고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멍게, 3개에 1kg 나가는 자연산 멍게. 홍게는 오늘 얼마예요? 홍게도 오늘 왔던데. 2만 5천원짜리고요. 블루 올 건데, 블루가 아, 7만 5천원이요. 7만 5천원이에요, 블루? 예, 블루. 7만 5천원이면은 가격 굉장히 잘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나왔어요. 한 바퀴 하면서 지나왔을 때 가격 얼마 나왔나 보세요. 그거 아마 한 바퀴에 보시면은 그거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7만 5천원 주시는 거죠. 여기 오면은 최소 안 올려도 만원 이상 올립니다. 만원 이상 올라가요. 근데 여기 광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싸게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하시고요. 오늘 꽃게는 얼마예요? 2만 8천원. 암꽃게죠? 암꽃게 대짜 2만 8천원은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아마 정규편에 꽃게 소개해 드릴 때 2만 중반대 소개해 드린 거 봤을 겁니다. 낙찰가 이렇게 나온 거. 그러면 여기서 2만 얼마예요 지금? 2만 8천원이면 여기 붙이고 그래 파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과하게 그거 아닙니다. 여기 광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리는 거고, 여기 18,000원짜리 한 무더기에 700g짜리 흰다리 새우 양식이에요. 그 외에 백생합이 있고, 소라도 엄청 큰데, 소라 이런 거는 요새 많이 나가는데 얼마 나가요? 25,000원이고요. 여기 요 굴도 25,000원이라던데? 아, 굴은 15,000원. 요거 15,000원 키로예요. 여기 삼배채굴인데 굴 특유의 냄새가 없고, 이거는 1년 12달 먹는 겁니다. 요거는 알을 낳지 않는 인공으로다가 교접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살이 맛있고, 이게 탈도 안 나는 굴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저거는 안 드셔본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흰다리 새우는 키로에 3만 원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얼마요? 만 원. 요거 만 원, 마리에 만 원. 요거 가장 큰 요 자연산 보리새우니까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낙지, 해삼, 갭을 요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 지금 요 말씀해드린, 예, 가격 제시해드린 요 갑각류나 활어 단품은 20% 디스카운트 아닙니다. 요건 제가 이제 항상 해드려요. 또 술 먹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근데 만약 이거를 보시고 그랬으면 미리 얘기해야지 다 드시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때문에 얘기해드리니까 자꾸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여기 종류별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단품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고하시고요. 여기 맞은편에는 도연내 찜집, 여기는 평일에 7시부터 하고요. 일찍 나오면은 2층 2-16 전라도 해양념집에 가시면은 같은 가격으로 해 주십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남일문, 남이문 사이에 있으면서 남일문에서 들어오는 게 설명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일문에서 들어와서는 요 앞에 보이는 게 남일문입니다. 남일문에서 첫 번째 골목하고 두 번째 골목 요 화장실 간판이 보이는 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위에 8호 47, 48 세아수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 사장님이 여기는 영업시간이 05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하는데, 이제 여기 아들 사장님하고 좀 이게 바꿔가면서 그래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이 시간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요, 지금 요 킹크레, 레드 킹크레, 원만한 거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은. 요거. 여기 선호 마켓에 나와도 5만원 이상 나오는 겁니다. 여기 선어에, 선어 타임에 나와도 5만원 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5만원 넘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파는 게 5만 5천원 이래는 팔리는 것들입니다. 여기. 네, 거기 이렇게 싸구리 나온 거 이런 거하고 들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블루킹 크랩이 이제 올 건데 거기 오면은 7만 5천원이라고 얘기했죠, 사장님? 네. 7만 5천원에 나간다는데 제 한 바퀴 타임에 한번 보세요. 68 나간 겁니다. 68. 그 다음에 내가 본 거 그런데 요거는 또 더 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내가 본 오는 게 같은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새벽에 나와서 사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는 이 좋은 물건을 거기에서 그 가격에 팔지를 않아요. 전혀 팔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고요. 새벽에 나와서 그 주위에서 사는 거는 5,000원 정도 일반적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낮을 때는 3,000원, 4,000원 있지만 오늘도 보니까 4,000원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는 가성비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놓고 그렇게 파니까요. 안 좋은 것들을 사러 나오는 거니까요. A급은 거기서 사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는 안 팝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예, 마칠게요. 여기 오시면은 서비스로 선어 새우하고 홍가리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백합 쪽에 네, 쟤는 중국산. 아 중국산 들어온 거 저 세 개를 조금 해갖고 서비스로 주신다는 거 아니야? 항상 꽃게는 아니고 네 꽃게는 아니고 대게 킹크랩 아 대 꽃게 사실 때는 아니고 네. 대게 킹크랩 사실 때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요 사장님이 만약 이제 킹크랩이나 대게를 사면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좀 가지고 나와서 요 달아가지고 예 아이고 요 레드킹인데 오늘은 여기 7만원 나갔죠. 여기 이제 7만원 나가고 요거 할 때 물 같은 거 다 없이 그렇게 달아드립니다. 요거 달아드리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렇게 주신다 그러네. 예, 요렇게 여기 담아서 요렇게 담는데 이제 오 여기 지금 오, 상당히 많이 담네. 이거 그냥 드릴 때보다 많이 담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거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거 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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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이래 지금 요거를 서비스로다가 여기 넣어주시는 거네. 예, 여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얼음 좀 채우나요? 네, 얼음. 예, 얼음 채워서 이렇게 해드리니까요, 지금.
요건 나머지 조개 이런 거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로. 예. 아,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구나.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요거 그대로 양을 더 담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지금 레디 킹크랩. 도연네 찜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 일문 들어와가지고요. 보면은 들어와서 오른쪽 세아수산 바로 그 앞집. 평일은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빨간 글씨는 5시에 나오신답니다. 찜 가격표는 기본이 키로에 3,000원 되어 있고요. 한 마리는 5,000원, 2키로 이상은 키로에 3,000원 치는 거고, 대게 같은 거는 한 마리에 3,000원인데, 1키로 기준이기 때문에, 뭐 1.34 이래 크면은 요거보다 아마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문어는 키로 기준으로 5,000원, 조개류는 킬로그램당 3,000원 이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문 안 여는 시간이 있어요. 4시나 이래 오셔가지고 평일에 일찍 오시면은 그럴 때는 2층 2-16 식당가 전라도 양념집에 가시면은 이 가격하고 같이 해 주시기로 이렇게 사장님이 약속하셨어요. 2층에 올라오시면요. 여기 이거 신명 칼 상사도 있고 이쪽에 식당가에 있습니다. 여기 식당가에 가면은 요 가운데서 오시면은 요건 바로 에스컬레이터 저 밑에 소매 쪽에서 올라오는 곳입니다. 여기 1번지 있고 그런데 1번지 다음엔 15호 바다회센터 있고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곳은요 전라도 회 양념집 여기에요. 지금 16호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왔다 가고 여긴 24시간 운영이에요. 24시간 하고 요 뭐 사인 여기 다 표가 이렇게 잘 나네요. 24시간 영업 전라도 회양념집 16호 16호에 오셔가지고요 저 밑에서 오셨다고 도연네 찜 거기서 그 때문에 오셨다고 여기 이제 맡기시면은 거기 같은 가격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시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사장님 여기 와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드려요? 예, 요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주면 그 피 빼고 이런 거 다 작업 잘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사장님이. 예, 요 짝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세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해드리고. 아, 그 다음에 여기 가 외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차림 같은 거, 회 같은 거 가져와서 여기서 24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손님들. 그런 게 참고하시고 식당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실 분들 여기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